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은다육맘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주룩주룩 하루 종일 옵니다. 아니 겨울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봄인가? 봄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네. 봄봄봄봄 봄봄봄봄 지금은 5시 30분쯤 됐을 겁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더 깜깜하고 더 스산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한상 차림을 또 차렸잖아요. 이게 뭐냐,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 얘네가 뭐 딱 구분이 되세요? 제가 또 뭔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하냐, 이게 딱 감이 오시나? 제가 오늘은 요 아이들,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을 보여드리는데 또 똥멍충이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요 있는 애가,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요 아이 보세요. 색감도 엄청 예쁜 명품 같은 색감을 하고 있죠. 뒤에 있는 애도 사실, 아이고, 조명에 걸려서 카메라가 휙 돌아가네. 사실 얘도 다이아몬드 베라예요. 근데 요 아이 둘이 색감이 이렇게 같이 비교해야 되나? 이렇게 색감 보시면, 조명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감이 둘이 좀 다르죠. 똑같은 붉은 라인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뭔지 모르게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조금 더 고급지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와서 조명이 자꾸 걸리니까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라인도 사실 안에 핏줄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요. 펄감이 좀 강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바디라인은 뭐 어디든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옆으로 보나 예쁩니다. 봄처럼 딱 말린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애가 안 예쁘냐? 그건 아닙니다. 내 새끼니까 예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뭐 묵은 정도에 따라서 틀리지 뭐 이런 느낌이냐? 아닙니다. 가격 차이입니다. 솔직히 가격 차이 같아요.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이 같은 이름이에요. 다 같은 이름의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이름, 다른 느낌, 다른 가격, 다른 생김새,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사실은 근데 이 아이들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뭔지는 딱 보면 얼굴인 것 같아요. 얼굴,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를 들고 나왔어요. 얘는 여기 뒤에 이게 큰 분에 심어져서 그런데 얘가 쉘브르예요. 아우, 앞에 있는 애 손톱 건들겠네. 얘가 쉘브르인데 내가 일어나는 게 빠르겠네. 얘가 쉘브르예요. 쉘브르.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쉘브르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색감이 안 예쁘냐, 이건 아니에요. 약간 핑크 라인을 그려주고요. 얘도 뭐 바디는 나쁘지 않아요. 옆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핑크빛 라인을 잡아주고 안에는 입장이 밖에 입장부터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입장이 이렇게 쉘브르, 일반 쉘브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쉘브르. 나은이가 키우는 22년도 9월 17일 날 어떻게 분갈을 했나 봐요. 사서.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얘도 쉘브르입니다. 얘도 뚱땡이 쉘브르.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어나서 보면 좀 어둑어둑해. 이거 보세요. 라인 보세요. 이 똑같은 쉘브르라고 할 수 있나요? 쉘브르 교배종인가? 얘는 라인을, 검정 라인을 잡아주고요. 더 일반 쉘브르 얘보다 입장이 더 짤똥하고 더 똥똥하죠. 사실 얘도 새엽이라고 못하겠는데 얘는 완전히 환엽입니다. 그리고 생장점도 완전히 공처럼 말려있어요. 이게 가격을 결정하나 봅니다. 근데 누가 봐도 독보적으로 예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쉘브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애는, 얘는 가르시아예요.
얘는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일반 가르시아거든요. 제가 계속 한 2년 정도 키운 가르시아예요. 이 가르시아 제가 키우는 것만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가르시아가 키우면서 멀쩡히 잘 나오다가 갑자기 삐죽삐죽 이러다가 또 짤뚱하게 있다가 갑자기 삐죽삐죽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손톱, 바디 진짜 예뻐요. 얘 실물이 더 예뻐요 원래는. 근데 얘가 좀 저렴하거든요 가르시아.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이 가르시아, 얘 가르시아가 특정 매니아님이 아마 만드신, 잠시만요, 요 가르시아가 특정 매니아님이 이제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을, 가르시아예요. 초창기 가르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 있는데 이렇게 키워보니까 얘가 조금 맑은 감을 더 띈다고 해야 되나?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맑은 가이아, 뭐 맑은 빛감을 띠는 거 이런 애들이 인기인데 요 가이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맑은 바디가 되게 강하고요. 입장이 조금 더 짤똥해요. 일반 여기 흔히 보는 요 가르시아보다 조금 더 짤똥해요. 이렇게 같이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색감 차이도 이렇게 나죠. 확연히 맑은 색을 띠죠. 이 색감도 훨씬 예뻐요. 예쁜데 녹바디가 조금 더 강해서 짙은 빨간색을 띠죠. 이거는 야이는 녹바디가 조금 더 진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연한 색감을 띄어서 더 여리여리하고 더 예쁘다? 저는 그래요. 손톱도 우선 더 짤똑한 거, 입장이 짤똑한 게 더 예뻐 보여요. 그리고 대망의 야이들. 야이가 슈마트라예요, 슈마트라. 이게 달총리 거거든요. 이 세 아이가 다 달총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가 이 문제의 그 슈마트라, 얘가 교배종이래요. 뭐 누구랑 교배한 거라는데요. 얘가 처음에 뭐 교배종이라고 저한테 갖고 왔는데 찌글찌글 막 못생기고요. 이상하네요. 천대밖에 생긴 걔를 왜 들고 왔냐니까 얘가 교배종이라고 키워내라고, 잘 키우라는 거예요. 잘 키워놓으라는겨.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얘를 방그늘에, 그냥 너무 찌글찌글하니까 방그늘에 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뚱뚱뚱하게 잘 폈고요. 이렇게 보세요. 손톱도 입장도 훨씬 더, 일반 슈마트라보다 훨씬 더 잘 구부러져 있어요. 얘가 손톱 가치가 더 좋은가 보지? 그리고 요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슈마트라거든요 얘가. 야, 너 좀 옆에 비켜봐. 요 슈마트라도 결코 뭐 이렇게 저렴이 슈마트라는 아닌데, 얘도 보세요. 일반 녹바디에, 아이고, 라인을 예쁘게 잡아준 슈마트라인데, 또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오, 손톱도 변이 온 거 보세요. 오, 슈마트라의 특징이 손톱이죠? 요렇게 특징이 이쁜데, 뒷 라인도 잘 잡았죠? 어덩텅, 어덩텅, 바디라인.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색감 슈마트라. 색상이 핑크핑크해요. 여기 엮인 것도, 손톱 엮인 것도 보세요. 와, 오동통 오동통 변이가, 손톱 변이가 아주, 얘네가 진짜 슈마트라가 이렇게 매력 있는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전 예쁩니다. 이게 항공샷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애들 와봐. 이렇게 보이시나? 아, 또 안 보이네. 내가 안 보이면 여러분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요게, 요 핑크빛이 좀 강한 이 친구가, 이것도 슈마트라인데, 얘가 좀 가격이, 몸값이 좀 많이 차이나요. 옆에 있는 녹바디 있는 애보다. 그리고 얘는, 진짜. 방그늘에, 다육이는 원래 뿌리 활착하고 몸살아리 하는 애들 방그늘에 놓으면 활착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햇볕 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방그늘을 내려놓는 게 아무래도 식물학에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내려놓은 건데, 천대받았죠 한동안 이렇게 귀한 애가. 아유, 교배종이라 그런지 훨씬 더 예쁘네. 라인도 이 입장 꼬부러짐이나 손톱 변이 이런 게 훨씬 더 예뻐요 얘가. 얘는 분갑 하는 거야, 분갑. 이거 백두해분이에요. 자, 오늘은 같은 이름, 다른 얼굴, 다른 가격. 얼굴이 가격을 결정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몸살이 한다 그러면 너무 햇볕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 약간 방그늘에다가 그냥 방치하듯이 놔두시면 자연 치유하면서 스스로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